이게 도대체 얼마 만이야? 한 10년 만에 온 것 같네. 정말 저 주시는 거예요? 그래. 너 이거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? VIP들한테만 주는 거야. 아직 시중에도 안 나온 새 제품이다. 정말요? 아유, 이렇게 귀한 걸 저 주시는 거예요? 그래. 하나만 주는 줄 알아? 두 개 주는 거야. 언니! 어때? 나밖에 없지? 에이, 고마워요. 아유, 야, 우와, 이쁘다! 세상에. 우와, 고급진 향기. 현주기는 백날가 이런 거 하나도 안 갖다 주지. 식모살이만 뼈 빠지게 시켜 먹고. 화장품에서 과장이라는 애가. 멍청해가지고 맨날 당하기만 하고. 에이, 발라봐도 돼요? 오! 오! 느낌 너무 좋다!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나밖에 없지? 절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고마워요, 언니. 아유, 집 청소 좀 해야 될 텐데 정말. 에휴, 청소 좀 돌봐야지. 아이, 괜찮아. 아유, 아니에요. 선물까지 주셨는데 제가 할게요, 언니. 그래, 네가 좀 그렇다면. 예예예. 예. 청소 끝나고 빨래도 좀 돌려야 되는데. 예, 알았어요. 염순아, 빨래 다 했으면 주방에 설거지도 좀 해줄래? 예. 출근하세요? 어, 바닥 다 닦으면 반찬도 좀 만들고 가라. 예. 수고. 다녀오세요. 회장님, 은행에서 오늘 멜사에다 돈을 빼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. 그래. 그럼 이제 주경민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요. 은행은 우리가 다 막아놔서 빌리기 어려울 거고 장성태에게 부탁하지 않을까요? 그렇겠지. 제2금융권도 거절하던가요? 아는 투자자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. 전환사채로 100억 발행하겠습니다. 믿을만한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. 그래요? 소개 좀 시켜줄 수 있습니까? 일단 뚝이 터지는 건 막아야 하니까 다음 주쯤 만나보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. 만나보겠다고 했지 됐다고는 안 했어요. 대표님만 믿겠습니다. 잘 되겠죠. 다녀왔습니다. 엄마! 아이고, 잘 놀았어? 아유, 왔어. 아, 어제 안 좋으세요? 아니, 피곤해서. 아, 오늘 언니네 집 가서 그냥 집 구석구석 한바닥 청소해주고 왔더니 죽겠네. 거기를 왜 가셨는데요? 응? 아이, 선물 준 데서. 선물이요? 어! 질부회사네 제품인데 진짜 좋더라. 갖고 와볼까? 이거 봐, 이거 봐. 두 개나 줬어. 이거 VIP한테만 주는 거라며? 아, 이거를 어머님이 주셨다고요? 어. 저 좀 다녀올게요. 아, 질부. 아, 어디 가? 질부. 어떻게 돼? 기분 너무 좋아진 것 같아. 실크 피부를 만들어야지.
안녕하세요. 웬일이냐 네가? 그 화장품 어딨어요 어머니? 뭐? 고모님 주신 그 화장품이요. 야! 야! 너 뭐하는 짓이야? 아가씨 어딨어요? 야! 뭐하는 건데? 이게 왜 여기 있어요? 네? 아, 저 왜 그러는데? 아가씨, 지금 무슨 짓 한 거예요? 이걸 어떻게... 아니,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런 짓 한 거예요? 아, 저 뭔데? 이거 패밀리데이 때 VIP들 선물 주려고 시제품 갖다 놓은 거예요. 이거 없어져서 패밀리데이 행사도 못할 뻔하고 얼마나 난리가 난 줄 아세요? 근데 이걸 왜 갖고 왔어? 나 물 먹이려고요? 제가 미워서요? 너 어디 한번 당해봐라? 그러게 왜 부사장님 내 집까지 따라가서 밤을 새는데요? 언니가 뭔데요? 뭐? 너 부사장님 집까지 쫓아갔어? 너 미쳤니? 거기 가서 뭐 했어요? 그 사람이 유혹했어요? 일 때문이에요. 그런 거 아니라고요. 항상 아니라지. 항상 일 때문이라지. 그러니까 언니가 표리부동한 거예요.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.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어떻게 외간 남자 집에, 그것도 우리 수경이 남자 집에. 이거 어떡할 거예요? 이거 알려지면은 아가씨 해고예요. 뭐? 가서 얘기해요. 나 잘려라고. 뭐라고요? 아우 야! 왜? 고모도 썼잖아요. 고모도 썼으면 언니도 한통속 되는 거지 뭐. 아, 지금 나까지 모함하겠다는 거예요? 잘못한 사람은 언니니까 그렇죠? 억지 좀 그만 부려요. 아,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용서를 받을까 말까예요? 아니, 어떻게 그렇게 철면 필 수 있어요? 세상이 무섭지도 않아요? 그러니까 조심하라고요. 왜 저들의 남자 건드리는데 꼬리치지 말라고요! 남은 거 찾아서 반납해야죠. 아는 사람들 다 주고 없는데 정욱이도 주고. 엄마, 내가 아무 짓 하지 말랬잖아. 아, 그런 건지 몰랐지. 시가 잘못해놓고. 이거 어떡할 거예요?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? 행사 잘 끝났으면 된 거지. 예. 너 어쩌냐? 너 가서 꼰질려고? 그럼 그냥 넘어가요? 안 돼! 마음대로 하세요. 난 언니가 시켰다고 할 거니까. 아유 정말. 어차피 다 나눠줘서 없잖니. 아유 그리고 파는 것도 아니라며. 시제품이라며. 아 그럼 문제 없잖아. 문제가 없다고요? 이게 회사 월급 받으면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? 한 번만 봐줘라. 어? 얘가 심통나서 한 일이잖아. 한주야. 시험을 봐서 한 번만 봐줘. 응? 김수경 씨, 또 한 번 이러면 그땐 가만 안 있어요. 관리자로서 회사에 다 보고할 거예요. 그래, 얘도 다 알아들었을 거야. 이제 그만 가. 알았다. 아이고, 머리야. 야, 이거다. 그 심통을 부려도 정도껏 부려야지. 너 아주 골로 갈 뻔했어. 집까지 이렇게 그래봤자지. 뭐? 한 번만 더 부사장님한테 꼬리쳤단 말. 거지 같은 게. 맞아. 어디를 함부로 따라가. 내 성질 같아서 그냥 확. 너만 아니었으면 저 아주 초상 치렀다 오늘. 내 아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. 오빠가? 아, 저 위에서 보고 있잖아. 둘이서 밤을 샜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? 선 봤으면 선본 남자구나 잘할 것이지. 선? 현주가? 현주가 선을 봤다고? 어, 며칠 전에. 근데 왜 얘기 안 했어? 뭘 얘기를 해. 둘이 잘 되면 좋은 거지. 친정씨 몰케가 소개해준 모양이더라고. 그 집에서 빨리 보내고 싶어서 난리던데.
그러신대요? 무슨 고민 있으세요? 과장님. 몰라야 될 걸 알았거든. 입을 다물자니 양심불량, 입을 열자니 가까운 사람이 다치고. 아, 죽겠다 진짜. 딜레마네요. 모르겠다. 나 그냥 나쁜 인간 될란다. 그래요. 뭐 인생 별거 있어요? 그냥 마음 편하게 사세요. 의리 씨는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? 계속 알바만 할 수는 없잖아. 알아보곤 있는데 다 계약직만 있는 거 있죠? 그래? 저도 그냥 이름을 갑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이름이 의리니까 맨날 계약직, 비정규직, 알바, 일로만 살고. 아, 송 과장님은? 계속 알바하실걸요?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. 아, 과장님. 저예요. 아, 그러게요. 이게 얼마 만이에요. 잘 지내세요? 아, 저 지금 의리 씨랑 카페 와 있어요. 네, 가끔 만나요. 아, 과장님은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? 나 계속 자리 알아보면서 알바하지. 응, 배관이. 아이, 뭐라도 해야지, 처자식이 있는데. 그래, 잘하고 있으니까 내 걱정하지 마. 과장 됐다면서? 축하해. 유현주는 잘 될 줄 알았어. 아 참, 갑 부장님 잘렸다며? 정말이야? 내가 왜 그날 거기 가서 부사장한테 깽판을 놨을까? 업계에 소문나면 이거 재취업도 안 되는데. 아, 가뜩이나 나이 많다고 오라는 데도 없는데. 아이, 내 진짜, 술. 없애버릴까? 널 먹어서 없애버릴까?